자, 여기 오늘까지 하면은 챕터 5장은 이제 마무리가 돼요. 5장 내용이 좀 많았고, 우리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만만치 않게 내용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여기까지 하고, 요번 주 수요일은 쉬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한번더 수업하고, 수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중간고사에 대한 뭐 궁금한 점은 다음 주, 뭐 궁금한 거 질문 받으면 요번 주에 얘기하는 거고, 내 공강이에요. 내 휴강이에요. 예. 저기 우리 선거해야지. 선거 날이에요. 예, 그래서 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 27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돼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는 수요일 날할 거예요. 마지 끝나는 주 월요일 날 하게 되면 이거 오후에 시험을 보게 돼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1교시 시험 보는 그 시간으로 잡았으니까 강의실 여기에 그대로 요 시간에 시험을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MO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렇게 오비탈 채우는 것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줬었는데, 네, 질문 있어요? 아, 시험 내용이요? 요거 수업 요거까지 마치고 나서 공지를 할게요. 혹시 잊어버리면 한번더 얘기를 하고, 끝나고 공지할 거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한번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에 저렇게 있는 요게 결합해서 내려가는 MO, 그죠? 모레큘라 오비탈이야. 분자 오비탈 모형이 되는 거고, 이 바깥쪽에서는 지금 따로따로 있는 형태잖아요. 결합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채웠나요? 수소 채워봤고, 헬륨 채워봤고, 리튬 채워봤고, 베릴륨 채워봤고, 이제 붕소 채우기 시작하면서 무슨 오비탈이 들어가요? p 오비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p 오비탈은 오비탈이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어요. 그세개 있는 오비탈이 모레큘러 오비탈하고 조금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자, p 오비탈이 이렇게 AO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레큘러 오비탈이 이쪽에도 이제 A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모레큘러 오비탈 형태로 있으려면은 요거처럼 동등하게 p 오비탈이 전부 다 동등한 형태로 배열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뭐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p 오비탈끼리도 파이형이 있고 시그마형이 있으면서 이게 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런 식의 모형을 가지고 비붕소를 한번 채워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붕소가 여기 이렇게 되면서 결합차수가 1차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원위치. 지난번에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그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붕소의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 모양대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면 붕소의 성질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 요게 우리가 예측했던 요 오비탈 밑에 모양이에요. 요 모양이. 그죠? 요게 우리가 예측했던 요 오비탈의 요 모양이 돼요. 근데 실제로 붕소의 성질을 조사를 해 봤더니 어떤 성질이 나타났냐면 이거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메모해 놔야 돼. 요거가 어떤 성질이 나타났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는데 저렇게 그리고 나니까 붕소의 실제 성질하고 안 맞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야. 저 뭐가 잘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느냐? 붕소가 어떤 성질을 띠느냐면은 붕소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오비탈인데요. 붕소 자체도 마찬가지로 상자기성을 띈다는 거야. 자, 상자기성 그다음에 반자기성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어요. 뭐 전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자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자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는 이 액체나 또는 붕소가 어떤 특정 상태에서 자장의 영향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영역이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반자기성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을 걸어줘도 이거는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내가 자장을 걸어줬는데 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제 그 산소 액체나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액체 상소 같은 경우에는 자성에 끌려가지고 달라붙는 그런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자기적인 성질을 띈다. 그거를 우리가 상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붕소도 그랬대요. 붕소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틀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다가 붕소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오비탈을 이렇게 그리면 각각 쌍을 이루지 않은 오비탈로 그려지면서 이게 상자기성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그마 오비탈이 더 안정하니까 얘를 밑에다 빼서 그렸을 때 붕소의 오비탈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다 잘 채웠어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P오비탈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맞춰서 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붕소의 자기적인 성질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여기를 요 밑에 있는 파이 오비탈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거 밑으로 내려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아까는 요게 밑으로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붕소의 오비탈을 자기적인 성질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려지는 요 오비탈 성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각 붕소 하나씩 채우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헷갈려가지고 문항 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심해서. 그리고 나서 붕소 다음이 누구죠? 탄소. 탄소 C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 두 개 다 채워지지. 그죠? 맞아요? 직접 그려봐야 돼. 붕소는 여기 하나씩 채워졌었잖아. 그죠? 이게 그림을 그리면 붕소는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씩 채워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는 전자가 하나씩 더 있지 붕소보다. 립에 BC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하나씩 더 들어가. 그럴 때 탄소는 어떤 성향을 띌까? 자기적인 성향을 띌까요? 못 띌까요? 이걸로 봐서는 아닌 거죠. 그죠? 립에 BC 그 다음에 질소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질소는. 그러면 질소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오비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저기 오비탈 배치를 보면은 여기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 숨은 그림 찾기. 어디랑 어디랑 다른가요? 어디가 달라요? 여기가 뒤집혔죠? 그러면 립에 B, C, 노 질소까지는 이 모양대로 우리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질소 다음부터는 우리가 요 오비탈 모양대로 전자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사실 뭐 일반화학에서는 요렇게 바뀌어요 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그 정확한 사연이나 뭐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전공 분야로 가야지만 설명이 되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 왜 그런지 답답하잖아. 그래서 그림만 가져왔어요. 요게 무기화학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P오비탈하고 시그마오비탈에서 이게 점점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죠. 어떨 때 간격이 좁아지냐면 이게 그 전기 음성도가 커지면서 그죠? 전기 음성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리튬, 베릴륨, 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치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시그마하고 파이 오비탈의 간격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었다가 점점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요 부분에서 산소부터 요 시그마 오비탈이 먼저 채워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더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질소까지는 여러분들 요 오비탈 모양대로 채워야 돼요. 즉 파이 오비탈 두 개가 먼저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그마 그다음에 산소부터는 요게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부터 채워야 돼요.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아요? 밖에서 음악 소리 들리는 거지? 밖에서. 그죠? 음악 공사 소리예요? 애기 울음 소리, 공사 소리, 음악 소리. 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돼. 자, 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잘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로 잘 나오는. 나중에 이제 뭐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라에서 보는 시험 같은 거 일반화 시험에 꼭 나오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 유형 그러면 요 부분들은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또 출제제도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유형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 연습 잘 해놔야 돼요. 요 시간 말미에 요거에 관련된 문항은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포토 타임이야? 이제? 이게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이게 다 사진 찍는 소리가 들어간대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찾으면 다 나와요, 요거. 여기.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이제 파이 오비탈하고 시그마 오비탈에서 이게 결합을 할 때 요거는 결합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반결합성 오비탈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잘 된 것들은 요렇게 안정되게, 결합이 안 돼 있는 거는 스타, 시그마건 파이건 스타 형태로 해서 반결합성 상태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산소. 산소. 그래서, 산소 2 플러스 있고요. 산소 2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O2 형태인데, 얘네들을 전자 배치를 요렇게 처음부터 해보는 거야. 요런 식으로 해서 전자 배치를 밑에서부터 1s2, 2s2 이렇게 차분차분 전자 배치를 다 해보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성질을 띠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즉 상자성이냐 반자기성이냐 또는 상자기성이냐를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찾아봐야 될 건 뭐냐면 자기적인 성질 얘기했었죠. 상자기성이냐 반자기성이냐 찾아보고 두 번째 찾아볼 거는 결합 차수 본딩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결합 세기도 찾아보세요. 결합 세기, 결합 차수, 이건 몇 차라고 딱 정확하게 써야 되고, 결합 세기는 어느 쪽으로 세기가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부등호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MO 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마이너스, 요거 있잖아. 산소 두 개인데 여기 이게 위로 올라가 버렸네. 그래서 산소 두 개의 화학종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하고 각각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상자기성 반자기성 찾아보고 결합 차수 찾아보는 문제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이건 이원자 분자죠. 같은 형태의 분자 상태예요. 나중에 종이 다른 예를 들면 NO나 CO 형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네. 자, 됐어요? 결합 차수가 요 화학종 세 가지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 나온 사람. 아직?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같이 봅시다. 같이 보자. 산소, 이거 O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 밑에 전자 배치는 우리 하지 않겠어요. 전자 배치 쓰는 방법. 원래는 요렇게 쓰는 요 모양을 요렇게 그대로 쓰면은 이게 전자 배치 모양이 되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보자. 산소. 산소가 전자가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몇 개예요? 12개죠. 자기 혼자 6개씩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자가 1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12개를 채우는데, 8, 10, 12 이게 최외곽의 전자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1s2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은 지금 생각하지 않은 거야.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이 2s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 12개를 채우는데 산소는 지금 산소가 시그마 2p 들어가고, 자, 여기
시그마 2S, 시그마 2S 스타 들어간 다음에 여기 부분이 지금 P오비탈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P오비탈 시작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먼저 들어가고 있어? 요 모양이 아니고 산소는 밑에 시그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이 오비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전자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한번 보세요. 나머지 전자 위에 두 개가 들어갔어 이제. 자 그러면 여기는 스타 부분에 들어간 거예요. 파이 스타 부분에 전자가 각각 두 개 들어간 거야. 자 저때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각각 있어요. 각각 있어. 그러면은 저걸 무슨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상자기성 형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상자기성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 전자 배치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상자기성이라는 건 밝혀졌고, 얘가 몇 차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그 결합 차수라는 거는 BO, 본딩 오더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2분의 결합하고 있는 애 빼기 결합 안 하고 있는, 뭐죠? 스타 부분에 있는 애들. 그죠? 안타이 본딩 쪽에 있는 애들. 그러면, 여기 결합하고 있는 애들이 몇 개예요? 요거는 빼도 되겠죠?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니까. 우리 어디서부터 세면 돼? 여기서부터 세면 되는 거야. 그럼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몇 개예요? 여섯 개. 그죠? 모두 여섯 개. 결합하지 않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두 개. 그러면 얘는 몇 차가 될까? 2차. 그래서 얘는 2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산소 요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변형을 시키는 거야. 자, O2에 E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하나 빼렀다고, 그죠?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있었던 것보다 전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자, 성질 보자. 상자기성, 반자기성. 저거는 상자기성이에요. 어쨌든 혼자 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상자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자기성 지금 형태예요. 만약에 E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E 플러스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O2 E 플러스다 그러면 전자 두 개가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자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만 빠졌어. 이거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홀전자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차가 될까? 똑같이 6 빼기 아까는 2였는데 얘는 1이야. 그러니까 이거 몇 차가 될까요? 이렇게 안타이 본딩 쪽에 전자의 개수가 적을수록 요거 결합 차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까 2차였고 얘는 2.5차가 되는 거예요. 또는 2분의 5차라고 여러분들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를 하나, O, E-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어떻게 한 거죠? 얻은 거예요. 그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여기다 더 표현해 주는 거야. 이건 어떤 성질을 띄고 있을까? 상자기성. 여전히 상자기성. 그래서 요 상자기성인데 지금 요쪽에 전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얘는 결합 차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6 빼기 3이 되니까 얘는 몇 개가 전체 6개에서 3. 그죠? 3, 2분의 3. 그래서 1.5차가 되는 거야. 그럼 결합 차수가 가장 센 거는 요게 가장 센 거죠. 그럼 얘가 결합 세기가 가장 크다고 보나요? 결합 세기 순서대로 쓰세요를 얘기하면 얘가 결합 세기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은 O2, 그 다음은 OE-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거를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결합 차수가 가장 작은 게 결합 길이가 가장 큰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거는 요거죠? O2-. 그 다음으로 긴 거는 O2. 가장 결합 길이가 짧은 거는 결합 차수가 2.5인 O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시간을 주면 또 금방 잘 할 수 있을 거야. 시험 문제는 뭐 딱 이것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응용으로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응용인데 뭐냐면 지금 종이 달라요. 그죠? 여태까지 O2, 그 다음에 뭐 C, N2, 뭐 이런 애들끼리의 결합이었잖아. 지금은 N하고 O, 그 다음에 C하고 N 사이의 결합 차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 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O2 같은 그 이원자 분자고 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전체 전자의 개수를 모두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질소하고 산소의 총수가 몇 개일까? 질소, 산소,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총수. 총수에서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요렇게 플러스로 돼 있으면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빼주는 거예요. CN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수를 센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전자 배치를 하나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 그러면 NO 플러스의 전자의 총수는 10개로 나왔으니까 이거 최외 외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10개를 다 채우는 거야. 그러면 얘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얘는 무슨 형태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 오비탈이 먼저 채워졌어요. 요거는 이제 시그마 오비탈, 2S 스타의 시그마 오비탈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얘 채울 때는 파이 오비탈부터 먼저 채워서 10개를 채우는 거야. 물론, 요거를 밑에다 채워가지고 해도 결합 차수나 뭐 이런 거를 세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요거가 똑같이 나와, 답은. 어쨌든. 얘 몇 차가 될까? 결합 차수가. 결합 차수. 3차 되잖아요. 그죠? 3차 되는 거죠. 그러면 CN은 몇 차가 될까? 전자가 모두 10개라고 했어. 그러면 얘도 10개, 얘도 10개는 CN-도 역시 3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수로 봐서는 지금 둘 다 같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 궤도 함수로 봤을 때는 동일하고 둘 다 어떤 성향을 띈다? 자기적인 성질을 띌까 못 띌까? 여기서 못 띄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는 이건 지금 반자기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거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먼저 상기를 해본 다음에 자, 67번 슬라이드부터 다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챕터 5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뭐예요? 먼저 모형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베스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평면인지 입체인지 또 뭘 했어요? 결합각이 몇 도인지를 했었죠? 그 결합각의 뭐 180도가 되든지 또 뭐 120도가 되든지 109.5도가 되든지 107도가 되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결합각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럴까요? 비공유 전자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상의 반발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어떻게 찾아야 될까? 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루이스 구조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숨어있는 비공유 전자상을 항상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비공유 전자상에 몇 쌍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면 얘네들이 어떤 구조와 결합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자, 이거는 뭐에 관련된 얘기일까? 혼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혼성의 종류가 우리가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 어떤 거? sp3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sp2 혼성 오비탈, 또 하나는 sp 오비탈에 관한 혼성 오비탈에 관련된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s와 p 오비탈이 서로 완전히 섞여가지고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구조만 보고 이제 얘가 sp 혼성인지 sp2인지 sp3인지 그리고 결합각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MO 오비탈이에요. 분자 오비탈 이론 해가지고 결합을 했을 경우에 얘네들의 오비탈 배치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자기적인 성질까지 유추를 할 수 있었고요. 결합 세기, 그 다음에 결합 차수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 써먹을까?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를 볼게요. 고분자 산업에서 어쩌고저쩌고 두 분자의 구조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 구조를 주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루이스 구조를 완성하시오. 그러면 지금 저 구조를 보고 저 구조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특히 어떤 부분이 빠져있겠어요?
비공유 전자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공유 전자상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각각의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가도 찾아볼 거예요. 자, 구조를 잘 보고 비공유 전자상이 뭐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 네. 네, 질소에 질소는 체외각의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 결합을 하나, 둘, 세 개 하고 있어. 그럼 나머지 두 개 뭐 해야 될까? 그 비공유 전자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비공유 전자상을 질소 옆에다가 땡땡 요러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요 결합각을 비교하는데 지금 요거 보이는 대로 결합각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저 보이는 대로 대충 보니까 이거 찍어서 뭐 120도 다 120도 같이 보이잖아. 그죠? 근데 안 그래요.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탄소요? 산소. 산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그렇죠. 여기서 땡땡 땡땡 있어. 전체 비공유 전자 두 쌍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 네 개를 그려야 돼.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다 하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 루이스 구조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요. 챕터 4부터. 자, 여기 비공유 전자상 다 그렸나요, 우리? 다 그린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땡땡. 일곱, 여덟. 두 개 들어가야지, 그죠? 여기도 들어가야죠, 여기. 땡땡.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내가 결합선 하나를 하나, 둘이라고 치잖아. 결합선 하나가 전자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질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전자가 전체 몇 개야? 눈으로 봤을 때. 여섯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여덟 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땡땡.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상 한 쌍을 여기다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걸 잘 봐야 돼요. 요 질소 입장에서는 지금 탄소하고 하나 결합하고 있고 수소하고도 각각 하나씩 결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썼어? 세 개 썼어요. 그리고 두 개 남았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상 여기다 땡땡 하고 표현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쪽에서도 구조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비공유 전자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또 찾아야 돼. 자, 여기도 볼 수 있겠다. 금방. 하나, 둘, 셋. 자, 질소 쪽에 비공유 전자상 한 쌍 있겠죠?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 산소 쪽에 이렇게 땡땡. 산소 쪽에는 비공유 전자상이 모두 몇 쌍? 두 쌍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두 쌍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비공유 전자쌍만 찾아놨어요. 그렇게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혼성 궤도함수, 어떤 혼성 궤도함수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합각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혼성 그러면 우리가 sp3, sp2, sp 이렇게 있었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질소 입장에서는 무슨 혼성을 하고 있을까요? 맨 끝에 있는 질소, 여기 끝에 여기 있는 질소 입장에서는 지금 결합을 누구누구랑 하고 있어? 수소 하나, 또 다른 수소 하나, 그 다음에 탄소 하나 이렇게 결합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찾았어요? 비공유 전자상 한 쌍 찾았어.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 모두 SN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죠, 4가 있어요. 스테릭 넘버라고 해서 SN을 알면 우리가 혼성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sp3 혼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sp3 혼성을 하고 있으면 쟤는 결합각이 대략 얼마나 될까? 109.5도 될 것 같은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기 때문에 쟤는 결합각이 109.5도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 있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37번 문항에 해당되는 것만 조별로 완성을 하세요. 완성을. 무슨 얘기냐? 루이스 구조 점전자 그 땡땡 찍어야 되고 결합각 예측해야 되고 그다음에 혼성 무슨 혼성을 하고 있는지 탄소와 질소만 찾으면 되죠. 여기 안에 있는 탄소 산소 빼고 탄소 질소가 혼성 어떤 혼성을 하고 있는지 다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파이 결합 개수를 다 찾아주면 돼요. 파이 결합이 모두 몇 개가 있는가?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서 파이 결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시그마 결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같은 요 문제를 줘도
다른 문제들을 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뭐 가장 비공유 전자쌍이 많이 들어있는 쪽을 찾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SP3 혼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저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조원들끼리 시작. 공개죠. 그림이. 아, 요 그림 책이 없어요. 요 연습 문제 다른 데서 예상해서 가지고. 아, 그, 예, 알겠습니다. 잠을 깰 생각을 해야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성궤도 함수 지금 각각의 어떤 혼성궤도 함수를 이용했느냐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마저 아이고 확인을 해보면 N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혼성을 이용했나요? N 아까 SP3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C는 C 입장에서 봤을 때 SN이 지금 얼마예요? 결합선 4개인데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하나, 이쪽 하나, 이쪽 둘, 이쪽 세 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릭 넘버가 3이 되는 거예요. 스테릭 넘버 3이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SP2 혼성을 한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에 요 N 같은 경우 요 질소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을까? 무슨 혼성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었죠, 아까. 그걸 생각을 해서 전체 SP2 혼성을 하고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파이 결합, 각 결합에서 존재하고 있는 파이 결합을 우리가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파이 결합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 있는 데나 삼중 결합이 있는 데는 다 파이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요것도 파이 결합 하나, 여기도 파이 결합 하나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네. 요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30 이게 뭐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아,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요거 봅시다. 탄소의 수는 각각 몇 개인가? sp3로 혼성화된 탄소의 수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sp3로만 혼성화된 탄소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찾아보는 거야. 요거는 내가 여기다가 찾아줘야 되겠다. 동그라미를 같이 쳐서. 자. 아이고, 넘어갔네. 어, 요거. 자, sp3로만 되어 있는 거. 응? 잠깐, 이게 뭔가요? 펜으로. 자, 그래서 sp 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sn이 4인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결합선 4개인 거. 근데 결합선 4개 아니더라도 비공유 전자성이 있으면 그건 하나로 또 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면 탄소의 수만 찾으래네요. 그 중에서도. 혼성화된 탄소만. 그럼 일단 탄소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탄소 우리가 중심으로 봤을 때 얘는 결합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얘는 어때요? sp3 혼성이죠? 얘는? 얘, 얘는? 얘도, 얘는? 네 개, 얘도,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그럼 뭘까요? 예를 들어서 s, 얘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쪽 하나와 두 개와 세 개 sp2 혼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죠? 어, 또 다른 sp3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찾았는데 정답은 여섯 개예요. 요렇게 숨어 있는 애들이 꼭 하나 있어. 다섯 개 찾은 사람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개를 찾았는데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요렇게 써놓은 거야. 그럼 원래 여기 구조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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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붙어있고 여기 탄소랑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까지 sp3 혼성으로 찾아줘야 돼. 요렇게. 자, sp2만 찾아봅시다. sp2는 모두 몇 개 있냐면 네 개 있어요. 어디? 어디 네 개? 요거? 하나. 그 옆에? 둘.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 셋. 세 개는 여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아, 이 탄소. 이렇게 해서 너무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탄소, 탄소끼리 해서 sp2 혼성 탄소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얘는 어때요? 얘는? sp2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뭐가 되죠, 얘는? sp 혼성이 되겠죠, 그죠? 얘는 직선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단일결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합선 두 개 있는 걸 무조건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sp 혼성으로 되어 있는 거 방금 전에 우리 여기 했으니까 요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분자에서 시그마 결합이 모두 몇 개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그마 결합이라는 게 뭔가? 시그마 결합이라는 게 다, 그렇지,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단일 결합. 그리고 물론 파이 결,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에도 시그마 결합은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많아. 아니요. 너무 많지는. 자. 예, 더 많아요. 31개? 31개 정도? 아직 정확한 답이 안 나왔는데. 네. 흐르네? 너무 많은데, 그건 또? 비슷한데, 음? 자, 같이 가볼까요? 혹시 내가 더 긋거나 빠진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 열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 가도 되죠? 16, 17개, 18개, 19개, 20개. 그 다음에 나머지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른 개. 나머지 세 개 어디? 여기. 그죠? 그래서 모두 33개예요. 네, 모두 33개. 아까 저쪽에서 33개라고 얘기한 사람 있었는데 맞췄어요. 네, 33개의 시그마 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자, 파이 결합은 그러면 몇 개 있을까요? 파이 결합만 찾아보세요. 네? 어떻게? 하나, 둘, 셋, 여기요? 그 밑에 다섯 개 이렇게 되겠네. 자, 얘네들의 결합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 직선형의 결합각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번 문제는 좀 보세요. 고리에 연결된 요 고리예요. 다섯 원자 고리니까 여기예요. 여기에 연결된 OHC, 여기에 연결된 여기 OHC, 요거의 결합각은 몇 도인가? 이런 식으로 직선형으로 쫙 펼쳐주고 180도처럼 보여준 다음에 몇 도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될까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을까요? 두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그 혼성으로 보면 무슨 혼성? sp3 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합각은? 104.5도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으니까 그죠? 뭐 104점 뭐 요 정도. 그래서 109.5도보다 작다. 또는 뭐 107도보다 더 작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을 해 줘도 괜찮아. 여기가 180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 놔야지만 알 수 있겠죠? 그다음은 CH2OH 기에 그게 어디 있어요? 요거? 요건가요? 네. 여기에 이쪽에 산소 원자의 혼성 궤도 함수는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했죠? sp3 혼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지만 저 옆에 있는 애들 뭘 물어봐도 뭐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 옆에다가 탄소, 질소, 산소 각각 옆에다가 이게 각각 무슨 혼성을 하고 있는지를 다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저렇게 리튬이나 또는 탄소나 황에 그 전자 배치를 적어보고 이거는 샘플로 적어준 거예요. 문항 안에 있지를 않으니까 요 A, B, C만 줘요 보통. 그리고 밑에 저 모양은 안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 리튬,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 얘네들의 각각의 전자 배치를 해보고 결합 차수, 결합 세기, 상자기성 이런 거를 계산해봐라 하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튬은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전자가 모두 세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s2, 2s1까지 전자가 채워지죠. 리튬은 그죠? 1s2, 2s1이니까 리튬은 여기까지 전자가 채워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리튬은 각각 하나씩 있는 전자가 있으니까 얘가 결합해서 결합 차수가 1차가 되겠네. 그죠? 여기에 이 전자들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리튬에 결합을 해서. 그래서 전체 차수는 결합하고 있는 애 빼기 반결합 전자의 개수를 빼서 2로 나눠주는 거니까 1차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을까? 상자기성, 반자기성. 반자기성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탄소. 탄소는 전자가 모두 몇 개 있어요? 바깥에 전자 채우려면. 그러면 네 개 바깥에 전자를 채워? 하나, 둘. 그럼 전체 여섯 개, 여덟 개. 여기 하나, 둘, 예를 들어서 셋, 넷. 자, 그러면 탄소가 여기 전자 나머지 여기 이렇게 두 개 들어가겠죠?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요거는 결합 차수가 모두 몇 차가 될까? 2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성질? 상자기성, 반자기성? 반자기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황. 황은 뭐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S오비탈하고, O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죠? 16쪽에 있는 애니까. 그래서 아까 산소 우리 전자 배치 다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여기에 하나 더 그려줘야 돼. 여기 없어. 그죠? 근데 여기 시그마 2px가 또 하나 있어요. 2py. 여기 2pg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채워져야 돼? 아까 산소 같은 경우 바깥에 위에 또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 같은 경우에도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돼? 산소처럼 상자기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산소의 오비탈 모양을 보여준 거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바깥의 전자 요거를 모두 채워야 되니까 2s에 있는 애들을 자 이렇게 여기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를 채워야 돼요. 그럼 여기 여섯 개 채우고 그 다음에 위에 각각 하나씩 채워.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상자기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산소 같은 경우는 결합차수가 모두 몇 차가 될까? 결합하고 있는 애. 물론 여기를 세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차피 전자들 없어질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상쇄돼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안 채웠지, 아까. 여기 다 채웠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럼 2분의 결합하고 있는 애 몇 개? 여섯 개. 빼기 반결합성 두 개 해서 요거는 2차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혼성괴담수를 예측해보래요. 예, BH3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혼성을 갖고 있을까? 어? B 붕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결합하고 있으니까 SP2 혼성의 결합각은 몇 도? 120도의 결합각이면서 모양은 어떤 모양? 평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야.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제 오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안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야 돼.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대신에 우리가 이걸로 질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NH3라고 바꿨어요.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생기면서 혼성이 SP2였던 혼성이 뭘로 바뀌나요? SP3 혼성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결합각이 평면 삼각형의 120도 구조에서 다시 그렇죠. 삼각불형의 원래보다 작아지는 거야. 입체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 N2F2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특이한 구조인데요. 요거는 설명을 좀 해줄게요. N2F2를 루이스 구조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면 이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질소 가운데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 쌍씩 있어요. 그러면 저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무슨 혼성을 갖고 있을까? 비공유 전자쌍 한 쌍, 단일결합 하나, 이중결합 하나. 그러니까 무슨 형태를 하고 있어요? SN이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SP2 혼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SP2 혼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폴라 있고 넘폴라 있죠? 얘는 두 가지 형태의 구조적인 어떤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저 모양도 될 수 있고 왼쪽 모양도 나오고 오른쪽 모양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한쪽으로 저렇게 플로린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극성일 것 같아? 보통 보면 이렇게 몰려 있는 쪽이 더 극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 갖다 붙이기를 시스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시스형. 그 옆에 있는 거는 트랜스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아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아 이성질체는 좀 성질이 틀려. 그래서 보통 물리적인 성질이 좀 달라요. 끓는 점차가 좀 난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 결합력이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시스형이 끓는 점이 좀 높아요. 이렇게 극성을 띄고 있잖아. 그죠? 비극성으로 서로 힘이 상쇄되는 애들보다는 극성을 띄어가지고 한쪽으로 극이 몰려있는 경우 다른 분자하고의 인력이 조금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끓는 점이 좀 높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력이 좀 큰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구조를 보고, 분자 구조를 보고. 그래서 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놔야 되겠지.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의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내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산소. 산소 혼자 있을 때. 이건 산소지가 혼자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자 상태로 있으면서 또 이온으로 있을 경우야. 그래서 산소 분자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산소 혼자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가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느냐, 분자 상태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파이 오비탈들이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스타 부분이야. 그죠? 반자기성이, 아니, 상자기성이 나타나는 요 위에 부분은 그 안타이 번딩 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체 결합 차수가 아까 몇 차가 된다 그랬지? 요거. 6 빼기 2 해가지고 나누기 2 해서 여기는 이제 결합 차수가 2차가 되는 부분이었고, 여기는요. 여기는 하나가 전자가 더 들어갔어요. 안타이 본딩 쪽으로. 그러면 얘는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5가 되겠죠. 얘가 가장 그 결합 세기가 그 센 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낮은 애가 지금 분자 상태로 있는 것보다 요 원자 상태로 있는 상태가 더 이온화 에너지는 낮아요. 무슨 뜻이에요? 전자를 안 떼려고 할 거예요. 그죠? 안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이온화 에너지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누가 더 전자를 잘 떼내겠느냐. 그거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얘 빼놓고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요거 보면 2차하고 1.5차하고 2.5차인데 결합 세기가 이게 더 세잖아. 가장.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가장 크겠죠. 안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합 길이도 가장 짧을 것이고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챕터 5장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마무리를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챕터 5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시험 전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한번 쫙 하고 서머리,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질문을 받고, 뭐 아니면은 시험에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조금 더 언급을 해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더 진도는 안 나가고 여기 5장까지가 전체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처음 우리가 배웠던 데부터. 그래서 5장 관련된 내용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하세요. 지금도 아직 우리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오늘 배운 내용도 상관없고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도 상관없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